이 그림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캐릭터로 다시 그려달라는 요청의 그림이다. 프로필 자체가 그림으로 된 캐릭터였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 그림을 그대로 보존한 채로 신체만 추가해서 그려보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리고 싶은 스타일로 그리려고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딸이 직접 포즈를 취해 보이면서 그림의 포즈를 정해주었다. 그렇게 하여 지금 이 건방진 포즈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 포즈를 보니 고등학교 때 치질했던 추억이 떠오른다. 1995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 항상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을 굉장히 많이 의식했었다. 하지만 너무 남들을 의식하다 보니 행동 하나하나가 부자연스러웠고, 그런 모습들이 여자애들에게 불편하게 비춰졌던 것이었다. 결국 나를 좋아해주는 팬은 하나도 없고 안티들만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옷은 엄마가 사준 옷을 촌스럽게 입고, 하는 짓은 잘나가는 애들 흉내낸답시고 어설프게 폼만 잡고 다녔더니 얼마나 재수없게 보였을까. 한 번은 성당 캠프에서 한 무리들에게 캠프 끝날 때까지 까인 적이 있었는데, 그녀들이 하는 욕들이 정말 아무런 거름망 없이 내 귀에 다 들어왔다. 일단 그녀들은 나를 똥폼 황제라고 불렀다. 대놓고 나에게 디스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들끼리 수군거리는 게 다 들렸다. 아니, 다 들리도록 일부러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당시 머리를 넘긴다고 손을 빗질하듯이 자주 만지는 버릇이 있었는데, 한 번은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자 저쪽에서 그 무리들이 치를 떨면서 저 행동이 제일 싫다고, 나보고 더럽다고 하는 게 들렸다. 캠프파이어 때 당시 춤 연습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웠다. 춤을 출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고, 친구들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내 모습을 보고는 지까짓게 춤을 추지로 못할 거면서 뭘 아쉬워하냐고 비꼬면서 욕을 하는 게 들려왔었다. 그 패거리가 3명인가 4명인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중 한 명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녀가 나를 재수없다고 욕하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는데 나보다 한 학년 아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여자애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서 따라다니던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오빠도 성당에 다녔으며 그 캠프에도 같이 있었다. 하지만 그 캠프에서 그녀들이 나를 욕하던 그 시점에는 나랑 그 오빠가 친하지 않았었으나, 그 후로 같은 서클에서 춤을 연습하게 되어 나와 절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축제 때 그 친구와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댄스 공연을 했고, 나를 욕했던 그녀가 그 오빠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러 다가왔을 때 내가 그 옆에 서 있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 옆에 굉장히 친한 듯이 서 있는 재수탱이인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놀란 표정을 잊을 수 없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순진했던 상돌이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위한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병신 같은 것을 병신 같다고 말한 그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나는 본디 심성이 착하고 포용력이 넓고 이해심이 넓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들에게 전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들이 왜 나를 그렇게 재수없게 생각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땐 내가 철이 없었는지 꽃다발을 받는 내 친구에게 예전에 내 뒷담화 존나 까던 년이라고 귀뜸을 해주었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분, 이 영상을 우연이라도 보신다면 본인 이야기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아니었더라도 아마 그 친구랑 잘 안 되었을 거예요. 그 친구가 당신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원래 더 심하게 말했었는데 심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좀 아낄게요. 지금은 세월이 지나 다들 자식 낳고 잘 살고 있을 테니, 솔직히 당신은 결혼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당신이 좋아했던 그 오빠랑 저는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답니다. 저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니 서로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상도 gmail.com으로 그립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정성껏 그려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